안녕하세요. 이태행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 17번부터 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인데요. 네, 임의의 두 실수 xy가 있고 이렇게 함수식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극대값 a를 갖는다. 그리고 f의 0프라임이 b다라고 해서 a 빼기 b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저희가 계산이 너무 길죠. 그래서 사실 이과 수학이지만 편미분, 음함수 미분을 조금 활용할 건데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조금 얄팍한 저희가 팁인데 문제를 볼 때요. 저희가 이제 계산하면 원래는 교육과정 외에 있는 부분이지만 필요하니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x에 관해서, 중요한 건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겁니다. x에 관해서. 그러면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것 자체는 x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x와 y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냥 x와 y가 공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f의 x-y의 프라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프라임 하면 fx의 프라임이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얘는 y만 있는 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분을 하면 당연히 상수 취급해서 날아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x의 곱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3y하고 x-y 그리고 플러스 3xy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f의 0프라임 b라고 알려줬으므로 x에다 0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y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f의 0프라임에 없어지겠죠? 0이면 마이너스 3y의 제곱인 이런 형태의 프라임 함수값이 나와서 결국엔 f의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b를 이제 x로 바꿔 쓰시면요. f의 x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이렇게 손쉽게 프라임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저희가 x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2를 넣으면 당연히 0이 된다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f의 2의 프라임이 저희가 봤을 때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되고 0이 돼야 되므로 b는 자연스럽게 12가 될 거다. 결국 fx의 프라임은 저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저희가 12가 됐는데 극대값을 알기 위해선 당연히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적분해서 c가 나왔는데요. c를 과연 어떻게 찾을까요? c라는 건 기본적으로 x와 y에 다 0을 넣어주면 f의 0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f의 0 마이너스 f의 0 그리고 뒤에가 0이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겠죠? 결국 마이너스 f의 0이 0이므로 f의 0은 기본적으로 0이 나올 거다. 아, c는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네. 그랬을 때 2를 넣었을 때 극대값 a이므로 f의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돼서 16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지금 저희가 11을 뺐기 때문에 답은 4인 2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과정 외지만 제가 이렇게도 좀 풀면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겠죠. 아마 이 풀이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신 수험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편법이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 문제인데 1부터 12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임의로 나열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왔고요. 여기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요. 두 수의 격차입니다. 맞죠? 두 수의 격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문제가 쉬운데 어쨌든
A1부터 A2, A2, A3, A3, A4 이렇게 적용했을 때 무조건 11개는 두 번씩 들어가겠죠. 11개는 두 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수에서 큰 거를 X1이라고 하고요. 큰 수를 X1, X2 쭉 쓰면 X의 11까지 쓰겠죠? 그럼 작은 수를 저희가 Y1, Y2 쭉 해서 Y1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랬을 때 저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큰 수는 가장 큰 수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큰 수가 여기서도 한번 쓰이고 여기서도 같이 한 번씩 쓰일 수 있으므로 저희가 가장 큰 수인 12와 11과 10과 9와 8이라는 게두 번씩 쓰이고 7이라는 게한 번만 쓰이면 좋겠죠. 그래야지 가장 큰 수가 나올 거고요.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여야지만 저희가 합이 커지므로 빼기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나올 거고 플러스 6을 한 번만 더해서 11개를 빼주신다면 그랬을 때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답이 나오겠죠. 아마 답은 71이라고 계산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큰 수가 나왔을 때 어차피 중복이 두 번씩 가능하므로 제일 큰 것부터 두 개씩 나올 거고 11개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막 7은 한 번만 나오게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우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로그의 지금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로그의 2의 4가 되므로 여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제 x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형태를 뭐 y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k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겠죠. k 값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차피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x를 제곱하나 똑같으므로 여기 있는 x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y의 제곱은 4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 y의 제곱이 4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정리해주면요.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될 거고, 대입해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지금 x 마이너스 k의 전체의 제곱이 4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4 k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함수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저 계산을 해주신다면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없어짐으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kx 마이너스 2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짝수를 쓰시면 저희가 2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근이 존재하면 0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요. 2k의 제곱 형태가 4보다 큰 값이다. K는 루트 2보다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이 될수 있는 거는 최소가 루트
2x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쌍곡선이라고 하는 이과수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과수학을 쓰지 않고 절대값을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연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우선 여기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뭐 4가 4보다 작다 나왔고요. 여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둘 다 활용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아마 곱셈 공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분수가 없어지는 ab를 곱하고 계산하는 게 아마 쉽게 될 텐데요. 양변에 ab를 곱하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4ab가 나올 거고요.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된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16a제곱, b제곱보단 작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a-b로 얘를 바꾸게 된다면 a-b의 제곱에 플러스 4ab가 지금 16a제곱 b제곱으로 바뀔 수 있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그런데 a-b라는 게 여기 있는 형태가 되므로 지금 여기서 16ab의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16ab의 제곱 플러스 4ab가 0보다 작아지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ab로 나누게 된다고 했을 때 4ab로 나누게 된다면 여기가 4의 a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b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거고 완전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2의 a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ab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AB는. 그래서 AB가 지금 2분의 1이 나왔고요. 2분의 1을 이용해서 여기 값을 계산해 주신다면 지금 A-B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세제곱이가 8분의 1이겠죠. 얘가 2가 나오게 되겠다. 여기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승한 걸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라고 하는 게 2라고 쓸 수 있으므로 a 플러스 b는 저희가 2에다 더하기 ab를 넣어주면 2가 돼서 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저희가 2가 나오게 되겠다.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곱셈 공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5점이 너무 땡큐한 형태겠죠. 아까 4점 막 그렇게 미분하고 막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막 하는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요. 문제를 곧 배점이 높다고 해서 거르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지금 2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3점짜리 금방 문제가 안 풀릴 텐데 지금 급수입니다. 네. 급수의 형태인데 수렴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수렴한다는 건 공비가 r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1-r의 세제곱이 저희가 첫 항이 여기다 1을 넣었으므로 저희가 r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거야 라는 거겠죠. 급수의 합 때문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r는 1-r의 세제곱임으로 다 넘겨주시면 r의 세제곱 플러스 2r이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이겠죠. 네. r의 세제곱 플러스 2r이 마이너스 1은 0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근이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r을 넣어도 똑같은 값인 r의 3승 플러스 ar 마이너스 1이 0이 나와야 되고 얘와 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좀 쉽게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 급수의 합이 제대로 이해를 했니? 이걸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1-r에 n-1승 하시고 여기에 첫 항이 된다고 했을 때 r이 수렴한다면 없어짐으로 저희가 1-r에 a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22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확률 문제겠죠? 네, 딱 봤을 때 확률 문제인 게 티가 납니다. 상자 A에서 검은 공 두 개와 흰 공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A에는 검은 공 두 개, 흰 공 저희가 두 개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거는 검은 공 한 개와 흰 공 세 개가 들어있다. 아, A와 B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임의로 하나 선택했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확률이 2분의 1이 들어가게 될 거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에서 공을 하나 꺼냈더니 검은 공이었다. 그러면 A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죠. B에서 검은 공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요. 여기의 경우에 의해서 8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의 경우에서 8분의 3, 1이 나오겠죠. 토탈 8분의 3이 아 제가 A를 뽑던 B를 뽑던 무조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이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이 되려면 B에서 뽑아야 되겠죠. 흰 공만 남아야 되니까요. 그럼 B가 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겠죠. 아 여기서 뽑았을 거다 검은 공이었는데 그게 여기서 뽑았을 거야 라고 했으므로 8분의 3이라고 하는 것분에 저희가 8분의 3분의 8분의 1이 돼서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글의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답은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 정리해 주면서만 적어주면 정말 4점 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23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봐야겠죠? 절대값을 풀어봤을 때 양변에 저희가 마이너스 1부터 지금 여기에 n 마이너스 루트 m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양변에 n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애주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하시고 마이너스 루트 저희가 m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루트 m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m 플러스 1 그리고 m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게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곱해 주시면 m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m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쓰시면 아 n의 제곱 마이너스 저희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의 플러스 2분의 1인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을 때 저희가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게 문제죠, 지금. 근데 본다면 여기는요, 지금 딱 정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2분의 1이 애매모호하게 있는 거죠. 저희가 원래 수직선상에 여기에 정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정수가 있고 여기에 정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있는 형태는 지금 여기쯤에 가운데쯤에 계산이 된 거므로 셀 때 여기서부터 세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형태를 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부터 세는 거니까 저희가 범위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 탄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놓고 부등호를 이렇게 바꿀 건지 이렇게 바꿀 건지, 왜냐면 여기 값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로 해서 여기 값을 하는 대신에 부등호를 없앨 건지,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와 여기 정수가 있었을 때 여기 안에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건지, 혹은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로 표현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거의 다 여기 둘다 등호가 있으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서 플러스 1을 해주시고요. 둘다 없으면 여기서 하나를 뺀 후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산하기 편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에서 하나를 빼기만 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n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주시면 4의 n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계산의 값은요, 저희가 100분의 4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n의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므로 첫 항이 1이고요, 끝항이 100이고요, 항의 개수가 100개고요, 그리고 2로 나누고 100분의 아마 4를 계산해 주신다면 23번의 답은 200, 네, 2가 나오겠다. 1부터 100까지가 어차피 5050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알수 있겠죠. 계산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24번 문제인데요. 아, 24번 문제는 좀 신박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시그마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유리화를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켤레 합차를 만들려고 할 텐데 합차를 만들 그런 뭐 내용이 없죠? 그래서 강제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지금 여기서 루트 2K 플러스 1분의 저희가 2로 할 거고요. 앞에다가 2를 써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형태는요, 여기서 봤을 때 루트 2K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1분의 2보다 크게 나올 거고, 여기서 루트 2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K 마이너스 1분의 2보단 크게 될 거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줄 건데요. 왜냐면 어차피 2K 플러스 1의 루트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분모가 크니까 더 작은 수가 될 거고요. 분모가 좀더 작으니까 좀더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유리화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왜 굳이 그러면 하나씩 차이 나는 걸로 하면 되지. 왜 굳이 2씩 차이 나는 걸로 했냐? 그건 저희가 유리화를 통해서 분자를 약분을 해주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여기를 유리화해 주시면요, 분모가 2K 플러스 3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돼서 지금 2에 따른 루트 2K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서요, 여기 없어지겠고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약분할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날 거고, 2에 따른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여기와 여기가 없어지고 2가 약분될 거다. 결국 사이 값의 형태가 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지금 시그마를 해주신다면 여기 있는 시그마와 여기 있는 시그마의 합이 일정한 수로 간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시그마의 합도 일정하게 가야 된다라고
나는 거겠죠. 그러면 180까지 합이기 때문에 저 형태를 1부터 차근차근 넣어주면 루트 저희가 1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넣으면 저희가 5죠. 마이너스 루트 저희가 3 플러스 루트 지금 7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루트 저희가 180을 넣었을 때 363이 나올 거고요.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루트 360, 네, 2가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거와 여기 거, 여기 거. 두 번째 거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가 살아남아서 저희가 루트 36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될 거고요. 뒤에 걸 계산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네, 루트 361 마이너스 루트 1 값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값은요, 저희가 19의 제곱에서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18이 나올 거고요. 여기 형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6점, 17점 나오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는 게 정수 부분이 17밖에 될 수 없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아 17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걸 강제로 이렇게 2분의 2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렵다기보단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애가 나왔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다음 문제 25번 문제인데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저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fx의 시그마, fx의 리미트 형태가 이렇게 나왔을 때 8 곱하기 g의 3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거를 시그마로 좀 바꿔줘야겠죠. 시그마로 바꿔줄 건데 지금 시그마 저희가 f의 a의 플러스 n분의 2의 k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n분의 1이 뒤에 추가적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k가 0부터 제가 n-1로 일부러 이렇게 바꿨는데요. 지금 1부터 안 바꾼 이유는 1부터 바꾸게 되면 여기 뒤가 너무 지저분하죠. 어차피 a부터 시작하고 저희가 n-1로 끝나니까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총 n개인 걸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이 문제에서는 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지금 a-n분의 2k를 x라고 바꿀 건데 그러면 인테그랄 f의 x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수의 합이 시작과 끝이 됩니다. a에서부터 저희가 a-2까지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a 플러스 2였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dx는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맞춰줘서 dx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가 없으므로 제가 강제로 마이너스 2를 쓸 거고요. 마이너스 2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가 dx가 되기 때문에 dx가 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아 인테그랄로 다 바꿨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런 형태를 GA라고 이런 형태를 저희가 G의 A라고 했으므로 저희가 알고 싶었던 8 곱하기 G의 3이라고 하는 거는 8 곱하기 저희가 3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인테그랄 3부터 1까지 fx dx가 될 거고 1하고 3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계산은 저희가 4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의 값이 나오겠구나. 아, 결국 f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fx가 지금 이렇게 가우스 함수로 나와 있다라고 해도 가우스 함수는요, 정말 좋은 함수입니다. 애들, 수험생분들은 되게 아우 가우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가우스 함수는 정수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수만 포인트만 잡으면 너무 쉽겠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1부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하고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지납니다. 2일 때는 아 얘가 2분의 1이 되겠죠. 만약에 2가 된다면 얘보다 좀 더 크다면 저희가 2까지 보겠죠 또? 그리고 3까지 봤을 때 2가 된다면 여기 값이 2와 여기가 4와 플러스 2가 돼서 2분의 6이 되니 3이 되겠죠. 아, 2일 때는 3의 값을 갖겠구나. 만약에 3이 된다면 3의 9의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4. 아이고, 제가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4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일 때는 저희가 4의 값이 돼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서 아마 지금 얘가 올라갔지만 결국엔 여기 형태는요. 1하고 2 사이에서는 다 1인 형태겠죠. 1하고 2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x가 1하고 2 사이에 있다면 여기는 다 1 되므로 x 플러스 1인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2니까 얘네 둘을 연결하는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과 점 말고 사다리꼴 넓이와 사다리꼴 넓이를 알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고 거기다 곱하기 4만 해주신다면 아마 답이 23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형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치환을 통해서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값도 빼먹지 않고 잘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